몸 왔어, 몸 왔어. 어? 오 마이. 아, 갇혔다. 아라라라라라라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네. 하이, 셰프. 사장님, 제가 뭐 할 일이라도 있나요? 안녕, 블레이드 리버. 정말 많은 복잡한 코드를 작성해야 돼. 컴퓨터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마감 시간을 놓쳤어. 야근이구나. 시작하자마자 야근이네. 좋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합시다. 어서 커피 마시고 일하게. 10분 남았어. 10분 동안에 작업을 해야 되나봐요. 아니, 야근 시켜놓고 커피 마실 시간도 안 주나? 물이 있네? 뭔가 이게 상호작용이 나죠? 물은 바깥에 있대요. 다들 퇴근했는데 불금이라 나만 야근하고 있어. 이건 뭐죠? 아, 사과 먹었어. 바나나? 직원들이 놓고 간 거 다 먹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런 땅끄지를 봤나. 정수기? 커피를 한잔 타야죠.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 따끈한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에 한 잔, 그럼 스트레스가 한번 싹 날아가죠. 한번 싹 멍 때리면서. 자, 커피 잔을 만들었네. 어우,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 우후, 유후, 유후, 유후. 아무도 없겠다. 그냥 난장판을 치자고. 뛰어댕기면 어때? 유후, 유후. 여긴 창고인가봐. 지저분하네. 자, 이제 일을 합시다. 카페인 효과가 떨어졌네. 다시 노래가 다시 느려지고 있어. 깨알인데? 자, 이제 일합시다. 빨리 퇴근해야지. 어우, 스피드 빨라진 거 봐. 야, 커피 먹고 카페인의 힘으로다가 초능력이 생겼어요. 좋아요. 자, 작업을 하자고. 어우, 그래. 나는 백그라운드야. 윈도우를 켜볼까? 퍼펙트 게임. 게임 만들고 있는 중이었구나. 게임 회사였네요. Very important file. 매우 중요한 파일 코드. 뭐하는 거야? 어우, 빨리 쉬어야 돼. 아, 지금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내가 또 한때 또 내가 또 컴퓨터 공학과 나왔잖아. 어, 멀티미디어과 전공의 컴퓨터과 부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또 복수 전공 한 사람이거든 내가. 디자인도 있어 거기에. 하지만 이런 코드는 정말 싫다고. 이건 내 적성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탈자 하나 나면 프로그램 맨날 꼬이고. 어두워졌어. 빨리 해. 당신은 이 파일을 보스한테 보내길 원하십니까? Yes, sir. 응? 뭐 가다 말아요?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로딩이 심해? 간다. 아, 인터넷 좀 빨리 빠른 걸로 좀 쓰라고요, 보스. 아, 컴퓨터 사용을 맨날 개 거지 같은 것만 주면서 맨날 야근 시키지. 비밀번호가 유효하지 않대. 이전 패스워드를 사용해요. 파일을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엔터. 새로운 패스워드를 설정하세요. 새로운 패스워드. 몰랑. 패스워드에 대한 답을 한번 물어봅시다. 저기요, 패스워드를 요구하고 있어요. 패스워드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패스워드를 매일 바꾼다네. 자네 잊었나? 그 패스워드는 비밀번호는 우리 사무실 칠판에 적혀있어. 빨리 해. 데드라인이 어제였단 말이야. 니가 야근해. 오피스 구석에 있다고? 칠판에? 여긴가? 아하, 여기 또 문이 열리는군. 오, 오케이. 442-4-0-7-6-0. 찾았어요, 코드를. 어이구, 뭐 이게 날라댕겨? 저가? 비켜봐. 442-4-0-7-6-0. 442-4-0-7-6-0. 아! 왜 이래? 442-4-0-7-6-0. 다 지워야 되니? 442-4-0-7-6-0. 오케이. 굿, 간다. 채워주라. 빨리 채워주라. 어? 오, 모모.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모모 바이러스가 들어왔대. 모모를 쓰래요. 모모, what the hell? 이건 뭐야? 이 쓸데없는 게 의미하는 게 뭐지?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어, 나 야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좀 도와줄래? 어, 꺼정. 어, 글쎄, 너는 좀 두려워. 일 좀 도와주시오. 나 대신 야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사장님이 화가 났어. 어, 제때 시간에 맞춰서 일을 끝나지 않았어. Get it? 6가지의 소망을 들어달래요? 준비됐네?
아니, 야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소망까지 들어주게 생겼어 지금? 뭐 일단 오케이 알았어. 대신 야근을 해준 댔으니까. 오, 굿뉴스. 너는 지금 이 파일에 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지금 너는 나의 요청을 들어줘야 된대. 첫 번째 소망, 66초 동안에 복도에 있는 유리창들을 모두 깨래. 오 마이 갓. 또 갑자기 52, 52. 어머, 복도 어디야? 복도 어디야? 복도, 복도 어디야? 여기야? 이거 다 깨라고? 의자, 그래, 의자. 의자로? 빨아차! 다 깨야 돼? 유리를 왜 다 깨래? 아, 승질나서 깨고 싶었지만, 진짜로 깬다고! 내가 뭐, 문제 되진 않겠지. 뭐뭐가 시켰다고 해야지. 아, 의자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야, 글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이거 던지지 말고 들고 당기면 되겠구나. 그래, 들고 당기면서 깨자. 여기 있는 걸 다 깨야 되는데 문 같은 건 안 깨지겠지? 15초 남았어. 15초 빨리 뛰어. 15초. 으차, 닦겠다. 오케이. 어, 점점 어두워. 빨개져. 무서워. 잘했대. 옷장에서 보상을 받으래. 옷장이 아까 저기 저긴가? 이방인가? 누구 죽고 있어.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설마 사장님? 오 마이 갓. 묶인 채로 머리에 프라켄슈타인이 됐어. 너가 어떤 걸 말하는지 알지? 젠장! 너 왜 그를 죽였니? 나한테도 그럴 거니? 이 사람은 똥이었는데 잘했어. 사장이 아무리 야근을 시켜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 나한테도 그럴 거야? 잘못 대답했대. 10초 준대. 또 튀어나오려고 갑툭하려고? 어? 아, 농담이래. 이런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아주 닭주제. 튀긴다 너. 너의 일은 끝났대요. 넌 집으로 갈 수 있대. 진짜? 아싸 벌금이다. 집에 가자. 집에 가는 길이 어디야? 하도 야근을 많이 해서 까먹었어. 여긴가봐요. 새로운 체크포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했대. 핸드폰으로. 깨끗한데? 보스한테는 문자가 안 왔어요. 아, 좋군. 평화로운 주말이야. 푹 쉬어야겠어. 차분하게 밀려있던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 TV가 켜지지 않는데 소리가 필요하다.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인데? 조강 효과도 아주 좋아. 집 크기도 아주 적당하군. 주인공이 키가 큰 것만 빼고 내 키가 너무 커. 엄청 커. 아주 알록달록하니 예쁘군요. 장난감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 TV 보자. 깜짝이야. 플래시라이트를 켜라. 핸드폰으로. 너 나가야 없어지는 게 쉬울 줄 알았지? 아니, 나의 두 번째 소망은 숨바꼭질하는 거다. 서둘러, 시간이 거의 없어. 너의 임무는 가능한 빨리 나를 찾아내는 거야. 준비됐니? 일단 플래시를 켜고. 어두우니까. 오케이, 장난꾸러기 뭐뭐. 좋아, 나는 준비됐어. 시작해보자. 뭐야? 뭔 소리야? 뭐 숨어야 되는 건가요? 아, 깜짝이야. 뭐야 너? 그러고 보니 모모가 머리숱이 많아졌는데? 원래 모모 머리숱 없고 탈모끼 있었는데? 야, 너 무슨 샴푸 쓰니? 진짜? 아, 핸드폰. 안 돼. 여기 있다. 찾았다. 또. 제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나 봐. 여기 녀석. 여기 있었구나. 또. 이 녀석. 닭발 녀석. 여기 있어. 다 잡았다. 깔끔하네. 쉽네. 너는 숨바꼭질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나 지금 배고파. 나의 세 번째 소망은 저녁을 만들어줘. 저녁? 치킨 먹을래? 아주 너의 너랑 비슷하게 생긴 치킨으로다가 슈프림으로다가 허니버터를 뿌려서 치즈를 발라서 줄게. 어때? 저녁을 하려면 일단 불을 붙여야겠지? 그렇지? 오븐을 켜고. 아, 진짜 치킨이네? 맛있겠다. 좋아. 테이블에 세팅을 하자고. 여기다. 꽤 오래 걸리네 세팅하는데. 오케이. 세팅 다 됐어. 자, 먹어볼까? 치킨은 한 마리인데 다 각각 다리 하나씩 있네?
뭐 치킨이 다리가 6개인가? 맛을 볼까? 허니버터의 슈프림 어때? 맛있어? 완전 맛있지. 완전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아. 내가 목으로 먹었는지 눈으로 먹었는지 먹을 만큼 부드러워. 나는 나 당신이 상사를 좋아할 거란 생각하지 못했다고? What the? 아 그럼 이 치킨이 사장님 시체였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물론 당신은 나를 기쁘게 했지만 모든 게 끝나가고 있어. 목욕탕에 물을 채워라. 오 목욕탕 물이 빨개 갑자기. 좋아 물을 채워봅시다. 물 채웠어. 헤어드라이요? 헤어드라이요? 이거? 이걸 뭐? 헤어드라이 들었어. 헤어드라이 여기다 넣으라고 설마? 그럼 전기 나지 않아? 아 이 맞네. 어쩌라는 거야. 아 설마 나를 전기구이 해먹을 생각은 아닌 거지 모모야? 야 나 먹지마. 나 맛없어. 완전 질겨. 썩었네. 나 썩었네. 그러지 마 모모야. 아 나 전기구이 하라는 소리네 이거. 죽읍시다.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아! 새로운 체크포인트가 핸드폰에 추가되었습니다. 또 요 지하로 왔네. 지하 동굴 속으로. Welcome to my world. 아하하하. 나의 다섯 번째 소망은 게임을 하려면 레버를 내리래요. 내려볼까? 짠. 오. 소울용 포탈 9개. 뭐지? 너는 여기서 생존할 기회를 잃었다. 룰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가려면 마법의 의식을 행해야 해. 바닥에 있는 이 출구 보여?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이용해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나는 이미 활성화되었고 8개가 더 필요해. 자기 지루하대. 나 따라온대. 저기 오고 있네. 야 이 자식아. 이 머리숱만은 뭐뭐야. 아 머리숱만. 오 이렇게 빨라. 오. 어? 다쳤어.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영혼을 다시 주워서 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맵 엄청 넓어 보이는데? 헉, 뭐야 이거. 얼굴이 다 뜯겼어. 어? 왼쪽에 빛이 있다. 그래 정면에 빛. 어? 다쳤어. 헉, 깜짝이야. 좀비네? 살아있잖아 아직. 어 쫓아와 쫓아와. 뒤에 쫓아와. 뒤에 쫓아와. 뭐뭐 쫓아와. 어? 뭐야? 먹은 거야? 어 포탈 포탈 포탈. 어 나이스. 소울 하나. 좋아요. 그 다음에 어 다시 왔다. 이거 어디가 거기고 어디가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데?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길이? 오 마이 갓.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빨리 샷! 먹고. 올라갈 때 빨리 샷! 그렇지. 아, 모모 만나면 안 되는데. 모모 만나면 안 되는데. 자, 소울 두 개 먹었어. 야, 자꾸 말 걸지만, 오, 진짜. 이 녹색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불빛들. 아, 여기 아까 왔던. 아, 뒤에 온다. 자, 따라온다.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생각을 하는 순간. 일로 여기서다 여기서. 아 이쪽 근처에 있어. 여기 처음 와보는데. 오 아니 죽었네. 오이 오이 빨빨빨빨빨빨. 오케이. 어 레버? 지금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다고. 너무나 똑같잖아. 오 오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없었다. 여기 없었다. 여기 없었다. 어우 큰일 뻔했다. 와 이번에 완전 죽는 각이었다. 와 살았다. 와 완전 살았다. 여기 안 와봤던 데다. 모모는 나를 좋아해. 개구도 있네. 좋아. 어 느려.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오케이. 바로 하나? 레버도? 굿. 오, 세 개 먹었어요? 여기 네 개네? 우와. 우와, 여기 완전히 창고잖아. 영혼 창고잖아. 영혼 창고. 소울뱅크네, 소울뱅크. 네 개나 먹었어요? 저기 멀리 하나 보인다. 우와, 다섯 개. 굿잡. 오, 세 개 남았어, 세 개.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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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온다. 여덟 개를 먹고 아홉 개의 포탈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은근히 같은 길을 계속 맴돌게 돼 있네요. 아, 바로 뒤에 왔어. 어? 아, 죽을 뻔. 죽을 뻔. 오, 닭살. 아, 진짜 길 완전 모르겠다, 진짜. 결국에 일로 왔어. 깜짝이야. 어, 여기 길 맞나 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야. 오케이, 여섯 개. 어, 나갈 길은 없나? 가만히 있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여기 안 가봤다. 두 개 남았다, 두 개.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뭔가 있겠다. 레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빨리. 뭐 모았어, 뭐 모았어, 뭐 모았어. 뭐 모았어, 뭐 모았어. 어? 오 마이. 아, 갇혔다.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여섯 개 죽었어. 아, 씨. 어? 여기 하나 있는데? 뭔가를 올려야 되네? 내가 아무래도, 어? 오. 오, 여긴 처음 와보는데. 어? 여기, 뭐, 영혼이 몇 개나 있는 거야? 꽤 많은데? 오. 오. 좋아요, 하나? 저기 위에 하나? 여기 두, 아, 밑에 하나, 세 개. 크, 그럼 아까 내가 여기만 왔었으면 성공하는 거였네.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가네? 오, 자유도 보소? 빨리 가, 못 모은단 말이야. 됐다. 야, 쟤 공중에서도 오잖아, 공중에서도 오잖아. 어어어. 아래를 먹어야 되는데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갈 수 있구나. 일로. 그렇구나. 근데 막다른 길인 거니 왜? 아, 저 계단이 있구나. 저기 멀리 계단이 있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거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일단 뭐뭐가 오니까 일로 갑시다. 여기서 또 먹을 게 있었으니까. 문짝 맞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급하게 나갔다가 맞으면 죽어. 오케이, 좋았어. 다섯 개. 지금 세 개만 먹으면 돼. 세 개 여기 위에 있었어. 굳이 밑에 있는 건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 영혼이 아홉 개 이상 있다는 얘기네. 여기에 딱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많다는 얘기네. 깜짝.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좋았어. 여덟 개 끝. 됐다. 이제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가는 길이 어디일까냐? 여기일까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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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울메 일로 오네? 잠깐만, 여기 막혔던 것 같은데? 아니다. 오, 다행이다. 돌아서 짠. 빨리 빨리 여기다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예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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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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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하나 한 바퀴만 더 돌고 오자. 커면
커면 커면 아 여기 아니잖아. 아우 큰일 뻔했다. 완전 큰일 뻔했다. 오 완전 큰일 뻔했다. 다 다 같이 죽을 뻔했다. 아까 어디였지? 누구였지? 나이스. 굿샷 굿샷. Congratulations. 너는 저 정면에 오는데 쟤? 당신의 상사가 중앙에 있다고? 알아보겠냐고? 어? 어 알아보겠어. 모든 게 다 나의 잘못이래요. 퍼즐을 완성하래. 네 가지 레버를 땡기래. 아 근데 왜 자꾸 쫓아와? 너 자꾸 문자 보내면서 쫓아와. 너 왜? 센터에 있는 게 너의 보스래. 이 영혼들을 보스의 영혼들을 넣어야 되나 봐. 요로 하나 본데? 아 이걸 여덟 개 채운. 아우씨. 진짜 귀찮게 하네 이거. 너 설마 또 됐지? 가던 길 반대로 끼 꺾고 그러지 말기. 그렇지? 아 꺾네. 저 똑똑하네 저거. 어 요거 많이 들어온다. 1번. 어 됐다. 오케이. 마지막 욕망이 때라고?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소원의 질문을 대답을 하라고? 자, 다음 게임에 할 준비가 되어 있나? 예스! 오! 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이 열렸대요. 와, 뉴 체크 포인트!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문이 나갈 수 있는데 만약 네가 왼쪽으로 나간다면 현실 세계로 나갈 수 있대요. 근데 오른쪽으로 아마 나가게 될걸? 하면서 약 올리고 있죠? 아이고, 궁금한데? 왼쪽, 오른쪽 다? 일단 문은 열린 것 같아요. 오픈. 아, 여기 문 열렸어요. 오. Thank you twice. Think 두 번 생각하래요. 두 번. 한 번은 왼쪽.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오른쪽. 왼쪽이 현실 세계라 그랬는데 왠지 낚시 같아. 낚시.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나 오른쪽 가겠어. 오른쪽. 열었다. New checkpoint. 오. 여기가 여기 현실은 아닌데? 환타지 세계인데? 무덤이 엄청 많네? 어? 문 닫혀있고? 뭐야? 어? 뭐 메시지는 다 삭제됐어. 오! 닫혔어. 어딜 가려 그러시나? 너는 매우 멀리 왔어. 아마도 너는 선택된 것 같아. 근데 선택된 사람은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되거든. 강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뭐 교활하거나. 너는 어디에 해당되니? 똑똑하니 강하니? 스마트? 요즘엔 스마트가 대세죠? 스마트. 나 똑똑해. 2 더하기 2는 4. 완전 똑똑하지? 증명하래요. 너 사무실에서 12가지 일을 할 수 있어? 인디게임을 만들고 나가고 너는 스매시하고 차를 타고 또한 너는 그의 머리에 샷을 하고 네 번째는 크래시로 죽고 뭐 카페에 갇히고 프로그래머가 죽었고 뭐 이런 것들? 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사무실에서 할 수 있냐? Only one. Only one. 온니원은 스마트하지 않은 건데? 꼭 멀티를 잘해야 스마트한 건 아니잖아. 틀렸어. 너는 틀렸대. 근데 너는 나를 설명시키지는 않았대요. 내가 어리석다고 자기는 축축했대. 성 왼쪽 구석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치우랍니다. 맞다. 여긴가 보다. 피가 뭔가 여기 쓰레기가 있나 본데? 오 마이 갓. 이게 쓰레기야? 으차. 일단 여기 있는 걸 다 꺼내놔야겠다. 으차. 어디까지 가? 오마이갓. 어디까지 날아가? 나 힘이 무지하게 센가 봐. 날려버리네. 풍선 날리듯이. 아 여기다가 버리는 건가 본데. 됐다. 들고 가서 여기다가 소각을 하라는 거지. 뿅.
됐지? 자, 그러니까 연내로 가. 가라고. 마침내 끝냈네. 문을 오픈할게. 굿굿. 어디 문이 열린 거지? 뭔가 큰 문이 열려 있겠죠? 가려다가 닫혔던 그 문인가 보다. 여기 열렸어요. 좋아. 후. 와, 맵 진짜 넓어. 아니, 이건 게임을 만들라 그랬더니 중세시대에 맵을 만들어놨네. 도시 전체를 만들어놨네. 중세시대 하나의 성을 그냥 만들어놨어요. 컴 투 미. 갈고 있어. 여기니? 짠. 어두워. 오, 무슨 구강실 같아요. 깜짝이야. 하하하. 뭐야, 못 모였어 방금. 깜짝이야. 이 녀석. 어후. 나는 너에게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나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어. 난 널 정말 좋아해.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결혼해줘. 미쳤냐? 노. 누가 너랑 결혼해? 미쳤어. 매일매일 치킨은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뭐야, 신부복 입은 거예요? 후레이 만세. 달콤한 키스로 우리의 유대를 유지해줘. 싫은데 다른 건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해피엔딩인가요 이게? 아, 재밌네요. Do you enjoy the game? 내 스타일상 내가 한 게임은 각 게임이든 병맛 게임이든 쓰레기 게임이든 내가 한 게임은 다 좋은 게임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재밌었어. Excellent! 리뷰를 쓸 거니? 나중에. 그건 좀 귀찮아.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보자. 나 좀 더 게임을 할 건데? Bye? 좀 더 해볼 건데? 다시 사무실로 오는구나. 이번에는 아까 오른쪽 갔잖아요? 이번에는 왼쪽 한번 가볼게요. 어떤 엔딩이 나올지. 이쪽으로 가니까 모모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나 일로 갈래. 내가 미쳤냐 너랑 결혼하게. 자, 이쪽으로 선택. 왜 가장 추운 감옥에 넣었을까? 나 지금 감옥에 잡힌 거야? 저기요! 그 나쁜 녀석이 상사의 머리를 칼로... 내가 칼로 찔... 아니 모모가 그랬어요 모모. 내가 나한테 누명 쓰였네. 우리가 초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웃으며 모모가 우리를 모두 죽일 거라고 소리쳤어요. 만약 그가 쇼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를 정신병원에 보낼 것이다. 저기요. 모모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저기요, 저 모모가 저 뭐... 아... 그러면 이것은 엔딩이 누명을 쓸 것이냐 모모랑 결혼할 것이냐 둘 다 배드 엔딩인데요? 그래도 모모 EXE1보다 EXE2가 좀 더 퀄리티 있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그 던전 동굴 돌아다니면서 영혼 수집하는 거, 거기가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게임도 재밌었고요. 모모 EXE2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